오늘 배우는 이거는 되게 비싼 강의입니다. 그러니까 뭐 시간당 한 100만 원 정도 받고 하는 강의인데 제가 우리 여러분께 풀어드릴게요. 그래서 거절 처리 중에 좀 핵심적인 부분을 같이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신나는 거절 처리. 듣기만 해도 좋지 않습니까? 신나는 거절 처리. 거절 처리. 그러니까 거절을 거절하자. 그러니까 거절을 처리를 잘해야 돼요. 고객이 거절을 하면 그걸 처리를 못하면 내가 이 데미지로 남아서 그게 힘들어요. 그러니까 신나게 거절을 처리하자고. 거절하면 처리를 하는 거야. 뭐, 다시 만나든 약속을 다시 잡든 뭐, 우리가 한번 나이스하게 한번 해보자는 의미로 이렇게 한 겁니다. 그리고 OBM 설득화법까지 이렇게 두 개를 말씀드리고 간단한 또 질의응답도 하고 그렇게 속성으로 갈게요. 이게 사실 한 3시간짜리인데 짧게 한번 해볼게요. 우선 거절부터 볼게요. 자, 두려움과 설렘의 차이를 한번 얘기 나눠보고 싶어요. 거절이 두렵다라고 하죠? 거절이 두렵습니까? 자, 우리가 감정 중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감정이 있어요. 부정적인 감정과 긍정적인 감정이 있는데 설렘은 어떻습니까? 긍정적인 감정이죠. 두려움은 부정적인 감정이에요. 감정이 상한 거거든요. 우리가 거절을 당했을 때 힘든 거는 우리 감정이 상한 거예요. 자존심이 상하고 상처 입은 거잖아요. 근데 그 실체를 제대로 봐야 돼요. 거절이 두렵다고 그러는데 사실 두려움은 아니에요. 잘 생각해 보면. 두렵다는 감정은 어떤 거냐면 생명의 위협을 받았을 때 두렵다고 그래요. 이런 데 올라갔을 때. 두려운 거죠. 죽을까 봐. 무서운 짐승을 만날 때 두려운 거예요. 두려움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이? 죽죠. 생존을 못 해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감정이에요, 두려운 감정은. 근데 거절을 당했다고 생명의 위협을 당할까요? 어떤 감정일까요? 우린 거절을 당했으면. 수치심 같은 걸 느끼는 거죠. 수치심, 자존심이 상한 거죠. 인간의 감정 중에서 제일 힘든 감정이 두려움이 아니고 수치심이에요. 수치심. 그게 제일 아주 안 좋은 감정입니다. 어렸을 때 애들이 뭐하고 놀 가장, 걔네들이 가장 본능적이거든요. 얼레리 꼴레리가 뭐예요? 수치심을 자극하는 거잖아요. 벽에다가 누구누구 바보. 그러니까 본능적으로 누군가에게 수치심을 주는 행동을 하게 돼요. 어릴 때. 그게 제일 본인이 싫은 거를 복수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감정 중에 제일 싫은 게 수치심이에요. 그러니까 두려움이 아니라 뭐예요? 우리가 받는 감정은 수치심이에요. 그래서 힘든 거예요. 두려움하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절이 두려운 게 아니에요. 그냥 거절을 당했을 때 수치스러운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그러면 그 수치심의 실체는 뭐냐 이거지. 진짜 수치스럽냐는 거잖아요. 자, 수치심은 언제 느껴요? 내가 자존심이 상처를 입고 내 존재감이 우스워졌을 때. 그런 거 보입니까? 이렇게 인민재판할 때 이렇게 목에다 걸고서 이렇게 하잖아요. 뭘 보여주는 거죠? 이게 수치심을 보여주려고 한 거죠. 가장 흉악한 벌이죠. 이 사람의 삶 자체를 부정하는 거잖아요. 최고의 형벌이라 그래, 그게. 그 이마에다가 이렇게 죄인이라고 박잖아요. 뭘 자극하려고? 수치심을 자극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잘 생각해 보면 거절을 당했을 때 사람들이 얼레리 꼴레리 하고 저 사람은 뭐 이렇게 남나요? 그건 아니죠. 그러면 거절은 뭐예요? 내가 스스로 만들어낸 뭐예요? 스토리예요, 스토리. 허상이지. 스스로 자기를 옥죄는 스토리예요. 여러분이 누군가가 전화를 주고 상대방이 뭘 팔려는데 내가 거절을 했어요? 내 수치심을 준 건가요? 얼레리 꼬리한 거 아니잖아요. 필요 없는 거잖아요. 그죠? 필요 없는 거예요. 필요 없는 거지. 필요 없어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뭘한 거예요. 너무 큰 기대를 냈거나 내가 오버한 거지.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자고. 거절을 당했다는 거는 두려움도 아니고 사실은 수치심도 아니고 뭐예요? 내가 잘못한 거예요. 잘못한 거예요. 뭘 잘못했죠? 설명을 잘 못한 거예요. 잘 못한 거예요. 설명을 잘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업을 할때두 가지가 중요해요. 처음에는 설명을 잘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설명을 잘한다고 해도 안살수 있어요. 왜? 그 사람 필요 없으니까. 그두 번째 뭐예요? 거절 처리를 잘해야 돼요. 두 개만 잘하면 돼요. 설명을 잘하고 거절 당했을 때 거절 처리를 잘하면 영업을 잘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설명을 잘하면 되는 거고 두 번째 거절 처리를 잘하면 돼. 근데 이제 순서가 오늘은 거절 처리가 먼저니까 거절 처리부터 하고 이제 설명 얘기를 좀 해드릴게요. 순서를 좀 바꿔서. 자, 거절이 왔어요. 그럼 어떻게 된다? 아, 내가 설명을 잘 못했구나. 지금은 타이밍이 아니구나. 반성하면 되는 거고 다음을 기약하면 되죠. 자, 그러면 거절을 했을 때 그러니까 이 뭐 두려움과 이 설렘의 차는 어쩌지가 아니라 어쩔까 바꿔서 어떨까로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뇌가 이렇게 구조가 되어 있는데 두려움이라는 것은 이 변형계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수치심, 변형계. 여기가 자극돼버리면 이 뇌가 마비가 돼요. 그러니까 이거를 빨리 감정 처리를 해야 돼요. 이건 수치심도 아니고 두려움도 아니고 내가 잘못한 거구나. 설명을 잘 못했구나 해서 여기 변형계 부분을 안정을 시켜줘야 이제 이성이 돌아옵니다. 아, 이제 이성적으로 생각해야 되는데 우리가 상처를 딱 입었다고 생각하고 스토리를 확 만들면 이성이 마비되니까 일단 말하기가 싫은 거야. 수치심도 아니고 두려움도 아니에요. 내가 그냥 잘못한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격투기에서 제일 먼저 배우는 게 뭘까요? 낙법. 낙법 배워, 그죠? 유도 낙법부터 배웁니다. 복싱은 뭐부터 배우는지 알아요? 물론 이제 이것도 하는데 글러브 딱 끼면 눈 뜨고 맞는 것부터 배워요. 눈 뜨고 맞는 거. 왜죠? 눈 감고 막으면 주먹이 들어오면 눈을 감게 되거든요. 나도 모르게. 근데 눈 감고 막으면 어떻게 돼요? 맞으면 어떻게 돼요? 두 번째, 세 번째 펀치를 피할 수가 없어요. 근데 눈 똑바로 뜨고 맞으면 한 번은 맞지만 두 번째 펀치는 피할 수 있죠. 그래서 거절도 마찬가지다. 거절이 됐을 때 이걸 감정으로 생각하지 말고 눈 똑바로 뜨고 맞춰야 돼. 거절을. 거절 처리를 해줘야 돼. 그럼 어떻게 돼? 우리가 의도적으로 거절에 대해서 조금 익숙해질 필요가 있죠. 자꾸 넘어져 보면 안 다치게 넘어지듯이 자꾸 거절을 당하다 보면 거절을 똑바로 볼 수 있죠. 그래서 보험 영업 하셨다니까 개척 영업 많이 시키잖아요. 계약이 나오든가 안 나오든가 개척하면 안 나오잖아요. 근데 왜 시키죠? 맷집 기르는 거죠. 그러다 보면 이제 지인 영업 하게 되죠. 처음부터 지인 영업 안 하는데 개척 영업만 한두 달 하다 보면 이제 지인 영업으로 가게 돼요. 어이씨 안 되는구나 이러고. 그래서 그 맷집으로 지인들한테 거절당해도 버티는 거잖아요.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요거 요 책 혹시 아시나요? 거절당하기 연습. 이 사람 아세요? 혹시 보신 분? 지하장. 오케이. 못 봤고? 들었어요. 들었고? 들었고? 그러면 세 분이 봤고 안 보셨으니까 안 보여드릴게요. 예, 이분이 100번이나 거절을 당해요. 처음에 거절이 너무 두려워서 일부러 거절당하기 당해요. 그래서 책도 쓰고 블로그도 하고 대박이 나가지고 전 세계 강의하러 다닙니다. 참 특이하죠? 유튜브에 있어요. 꼭 보세요. 근데 신기한 건 말도 안 되는 청을 해서 일부러 거절을 당하려는데 하는 사람이 있다는 얘기야. 해주는 사람이. 왜? 세상에는 정말 희한한 사람들이 많아요. 귀가 얇은 사람들이 꽤 많아. 그들이 날 기다리고 있는데 두렵다, 수치스럽다 그래서 더 이상 대쉬를 안 한다는 거지. 대쉬하면 되는데. 대쉬하면 되는데. 또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 잘생긴 친구들이 여자를 잘 사귀는 게 아니라 되려 좀 외모가 별로인 친구들이 여자가 많더라고, 내 주변을 보니까. 왜냐면 잘생긴 애들은 자존심이 있어서든지 그렇게 하다 실패하면 안 하는데 이미 인물이 떨어진 친구들은 계속 가거든. 그런 것 같지 않아요? 결혼하셨어요? 연애할 때 여자 별로 없었죠? 잘생겨서. 농담입니다. 그래서 우리 거절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는데 제 유튜브를 보셨을 테니까 그러면 국가대표 거절 기술이라고 보셨나요? 그거 한번 얘기를 나눠볼게요. 그게 대표적인 거절 처리거든요. 혹시 국가대표 거절 기술이라고 안 보셨어요? 기억이 안 나요. 워낙 영상이 워낙 많아서 2500개 되니까. 그러면 대체적으로 많이 나오는 거절을 한번 얘기 들어볼게요. 뭐가 있어요? 어떤 일 하세요? 안 할게요. 안 할게요. 다음에 할게요. 다음에 할게요. 그죠? 그리고 물어볼게요. 이것도 거절이에요. 집사람한테 물어볼게요. 생각해 볼게요. 또 뭐가 있죠? 지금은 여유가 없네요. 지금은 여유가 없네요. 예, 오케이. 또 뭐가 있어요? 그렇죠. 그 많아요. 친척이 내가 또 있어요. 다 우리 한번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죠. 어떻게 우리가 처리하는지. 또 이런 거 있죠. 또 보험하다 보면 그래요. 얘기 나눠보면 자꾸 의심해요. 나 뭐 보험 가입시키려고 나 이러는 거지. 맞잖아요. 사실은.
그런 경우에 어떻게 거절 처리를 할 거냐라는 걸 지금 실제로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우리가 예상이 되는 거니까. 고정 댓글과 상세 페이지에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주소를 남겨놨습니다. 이곳에 입장해 주시면 매일 엄선된 영상을 받아보시고요. 특강 소식도 만나보십니다. 특강은 직접 만날 수도 있고 화상으로도 가능합니다. 상담도 받으시고 유튜브에는 공개하지 않은 특별한 강의도 체험해보세요.